안녕하세요. 마늘과 양파밭에 11월에 해줘야 할 일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늘은 난지형으로 9월 26일에 100% 다 심었고요. 양파 모종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해서 정식을 100%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왼쪽 마늘은 뿌리가 진즉 심었기 때문에 안전히 활착이 됐고 또 여기 양파 또한 활착이 됐습니다. 보통 양파가 뿌리가 활착되려면은 2주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일 정도 됐기 때문에 충분히 뿌리가 활착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날짜 기억을 잘 못하고 작황 상태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양파 모종을 심어놨는데 지금 구엽은 그러니까 처음에 싹이 올라왔던 그때의 잎은 이렇게 황화 현상으로 약간 누리끼리 하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새로 난 이 잎들은 굉장히 싱싱하게 파랗게 진한 녹색을 띠면서 잘 자라주고 안쪽에서 또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 그거는 뿌리가 완전히 활착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줘야 할 일 6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10월달 낮에도 온도가 높고 그래서 이 마늘밭에 이런 데가 지금 잡초들이 군데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어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월동하기 전에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보면 여러분들이 비닐벌증을 해서 이 애들이 자란다 해도 이렇게 눌러보면 쑥쑥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다밥을 그러니까 이 땅을 옆에를 좀 꾹꾹 두 손으로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면 딱 다밥이 되거든요. 이런 상태로 해야만이 서리발 피해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땅이 얼지 않았을 때 다밥을 해서 딱 다져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왕겨를 여기에다가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흔히 왕겨를 뿌리면 여기에서 고자리팔이 온상이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왕겨를 뿌릴 때 더울 때 뿌린 것이 아니라 지금 11월 달에 서리도 많이 내리고 기온이 완전히 뚝 떨어져서 그런 상태에서 이 왕겨를 뿌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파리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파리가 알을 여기다가 낳아야 그게 구더기로 변해서 이 애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왕겨를 뿌린 뒤에는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고자리 파리가 날아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왕겨를 뿌린 거하고 고자리 파리의 서식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뿌리면 고자리 파리가 여기에서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고자리 파리 피해가 있다 그런데 이제 해동되면서부터 내년도에 병충해 방제를 잘 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달에 기온이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바로 이 왕겨를 뿌려주시게 되면은 바로 보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에 이 왕겨 뿌리기를 해주시고 아주 남력에서는 그러니까 왕겨까지만 뿌리셔도 보온이 잘 됩니다. 네 번째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토양에 살균제, 살충제 다 혼합 처리하고 또 이제 이 애들이 양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식하고 모리알 같이 생긴 잎재를 갖다 살충제를 여기에다가 뿌렸어요. 뿌려주고 기피제 역할을 하라고. 그리고 마늘도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살충제를 뿌려줬거든요. 잎재를 뿌려줬는데 지금 현재 9월 달에 굉장히 날씨가 추석까지도 안전 여름 날씨였잖아요. 폭염 경보를 내렸으니까 그런 날씨에다가 10월 달에도 낮 기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 애들이 자라는데 그 고자리 파리들이 여기서 서식을 하는 그런 기후 조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도 이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문제의 마늘이 한두 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이 자라다가 이렇게 잎사귀가 노랗게
변에 가서요. 이거를 제거하고 파봤습니다. 파서 봤더니 이렇게 지금 마늘이 피해를 봐가지고 마늘 구가 썩어 있고요. 뿌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애들이 이제 다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구데기 같은 이게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고자리팔이 피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파리가 구데기 형성이 돼가지고 구데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만져보니까 활동은 못해요. 근데 탱탱은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그 마늘 종구를 다 헤쳐먹어버려가지고 위에가 노랗게 변해서 잡아서 이렇게 뽑으니까 쑥 뽑아져 버려요. 그런 것들이 고자리팔이 피해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끝잎이 이렇게 약간 널짱한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라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가 다 노랗게 변한 것은 고자리팔이 피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잎재를 위에다 뿌린 것은 별 효과가 없고요. 지금 11월 달에 한번 살충제가 유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냥 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 물로 된 것하고 그 다음에 살균제, 녹균병과 마늘 흑색 썩은 균액병인데 이러한 이 살균제를 같이 혼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바로 입에다가 연면살포 분무기로 주지 마시고 물뿌리기에다가 희석을 해서 이 위에다가 물 주는 식으로 듬뿍 주시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뿌리까지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약이 그 구데기에 닿아야만이 죽거든요. 그래서 물뿌리기에다가 이 두 가지 것을 혼용을 해서 흠뻑 한번 11월 달에 주시게 되면 9월 달에 10월 달에 이미 알을 여기다가 놔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살균과 살충제를 한번 뿌려주시면 좋겠다. 예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날씨가 올해 너무 늦더위가 계속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방제를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별 저기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얼동 전에 이렇게 유황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 머두삭도 좋고 다른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을 영양제를 여기다 한번 딱 뿌려주시게 되면은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혹시 여건이 되신 분께서는 이거를 영양제 처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또 이제 제가 아이디어로 지금 양파를 심고 이 옆에 이제 여기는 쪽파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근데 쪽파가 지금 많이 이렇게 싹이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 마늘이 싹이 아직도 안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올라온이라고 흙이 딱 들쳐진 것도 보이지만은 또 이렇게 파보면 아예 마늘이 싹이 안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 공간이. 그래서 혹간에 이제 쪽파 좋은 구가 여분이 있어서 놔두셨다. 놔두신 분들께서는 쪽파 종구를 좀 소독을 하셔가지고 나오지 않는 구멍에다는 이렇게 쪽파를 지금 11월에 심으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좁은 텃밭에서 활용이 굉장히 높고 또 현재 마늘밭에 해줘야 할 일을 잘 해주시게 되면은 마늘 양파 다수화 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